구독, 좋아요, 알림 꾹꾹꾹꾹 눌러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간다. 우간다. 브라질. 브라질. 쿠웨이트. 쿠웨이트. 프랑스. 프랑스. 터키. 터키. 케냐. 케냐. 바레인. 바레인. 멕시코. 멕시코. 헝가리. 헝가리.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 방글라데시. 핀란드. 우간다. 아, 태국. 아, 태국. 파파뉴기니. 시작. 구독. 좋아요, 알림, 꾹꾹꾹 눌러주세요. 어디 보여줘? 친구들 안녕? 우리 갈매기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까? 네가 썼어? 이 미술 학원이 동화책 만드는 학원이야. 얘가 만든 거야. 그림이랑 글을 다 써. 나중에 그 수집을 개발해갖고 나 이분이 작가가 되고 되겠다. 밥을 이거 얼마나 말이냐? 그러면 이거 먼저 이거 두 개 사서 간장 찌그러 간장 양념에다가 들기름 넣은 거거든요.
실내. 뭐 다양한 재료 넣고 끓인 반찬이겠죠. 볼리비아. 하나 이거로 밥을 이거 이번에 할머니들 중에서야 예전 할머니 수원
감정을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는 거. 감정 아니야, 사람이야. 뭐를 얘기해? 할머니 집에서 있다고 했잖아. 할머니. 무슨 할머니? 유튜브 할머니. 정답. 그래가지고 누웠는데? 할머니 흉내낸 거야. 제 시각에서. 나도 자. 정답 방귀 끼는 거. 아니. 알았다 하더니 꾹 끼고 가. 아우 방귀 냄새. 방귀 냄새가 나서 나오는 거야. 방귀 냄새. 누나 바로 가지 마. 방귀 냄새. 아 닫혀 문. 야. 진정한 프로는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거야. 내 방금 끼운데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너 안 껴? 이거 없지. 방금 끼지 않게. 알겠습니다. 말 하지 말아요. 내가 해. 형경아 여기 뜨거 까보려. 그건 진짜. 빨리 와 빨리. 오케이 이건. 예, 맞다. 맞아, 하나만 더 줘. 아. 바쁘다. 얼굴에 점 생겼어. 아, 못난이에요. 자, 지나 생겼습니다. 이미 점처럼. 내가 채널 아빠 땄어. 바보. 누군데? 뭔가? 네. 누군데? 귤 좋아하는 바보. 네. 이쁘게 좀 해. 아, 개그맨이야. 자신감 있어? 생각해보고 해봐. 이리 와봐. 이준이 문제 낼 거 알려줄게. 이준이 계속 말로 해줄게. 이거 문제 내야 되지? 들어봐.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누구야? 사람이야? 이준이야 어쨌든.
시야.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 그런 적이었어? 강희준, 이제 강희준의 문제 내봐. 나한테 마무리 해보고 봐야 돼. 오줌 마리온 강희준. 네! 정답 알려야겠다. 꽃 잡은 이준이. 이준이 문제 내봐 이제 이준이. 이준이! 저거 조그만 김치통이지 알타리 같은 거. 어 얕은 거, 작그만 거. 아니? 옛날에? 어. 바닥게임 할 때는. 언제 찍고 있었어요? 아까부터요. 몰래 카메라.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꾹꾹 눌러주세요. 계단 지단을 붙이고 다른 거 뽑고 과정을 찍어야지. 소를 넣어 이렇게? 이렇게 반만 갈라 반만. 야, 엄마 이제 저거 하는 것도 지금 위에서 찍고 위에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삼모녀네 우리 삼모녀. 3대. 3대가 모여서 김밥을 싸겠습니다. 네, 첫째 딸 현경이 씨가 지금 할머니를 도와서 열심히 하자 일하고 계시네요. 동생 없으니 편안하다. 녹화를 쓰면 아주 반사 터지. 반사.
뒤집기가 필요해요. 우와, 이게 어떻게 뭐가 된다는 거죠? 이건 뒤집는 거 이제 이따 뒤집어야 돼. 이건 뭐가 되나요? 계란들은? 계란 지단을 쳐서 다가 김밥 속에다가 넣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단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단은 닭이 알을 나면 그 알을 가지고 깨서 시키시키 섞어서 풀어가지고 지단을 부침개를 붙이고 지단입니다. 와, 설명도 멋지게. 막내 할머니를 힘을 낼 테니까 네가 편집을 하고 촬영을 하고. 네, 당근이 있네요. 지금도 데쳐놨어요. 우와, 야채를 이렇게 해서 섭취를 해야 잘 먹어요. 어린이들이 야채를 잘 안 먹잖아요. 네. 근데 이 국밥 밭에 시금치도 많이 넣고 당근도 많이 넣고 해서 김밥을 싸서 야채 섭취를 해야 어린이들 영양 간식에 매우 좋아요. 아, 그렇군요. 와. 자, 이제 지단을 엎어보겠습니다. 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글지글지글. 너무 많이 두껍게 붙여서 위에가 이게 흘러내릴 것 같은데 그 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물을 약간 넣고 멀리. 엄마 뜯어졌다. 이거 안 돼. 살살 살살. 자, 살살 겹치더라도 뒤에 탈까봐 지금 뒤집어야 돼. 자, 하나 둘 셋. 오! 제가 먹어. 와, 이거 완전 케이크다. 어때요, 채아야? 응. 응? 데리고? 응. 먹으면 국 다 식었다. 무슨 몇 살인데? 일단 이제 3시 반에 저기 선생님. 야, 빨리 와, 채아야. 이거 하게. 쳐봐, 쳐봐. 아니, 그 돈은 아니야. 맞니, 강재야. 78. 78번? 아, 소금도 78번이구나. 아유, 애들 냉장고야? 아유, 이 집은 애들 냉장고까지 이렇게 있네. 빠르게 앉아. 앉아. 양손 다. 잘 하자. 소리 지르지 마. 뭐를 꿨는데요? 자, 얼른 먹어요. 오늘 아침 식사는 뭐예요? 채안의 아침 풍경입니다. 이준이 유치원 갈 준비를 하고 밥을 먹고요. 채아도 채아도 줄까? 우리 아빠는 콩나물을 다듬고요. 우리 주부는 그냥 날라리로 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주방으로 오면은, 아이고, 당면이 잠깐, 아이고, 안 탔어요. 당면 좀 하나, 이것 좀 먹어봐봐. 이것 좀, 저거 다 익었나? 저거 한가 봐봐. 질기나 안 질기나? 그만해도 될란가? 살짝 질기지? 좀 더 볶아야지, 그럼. 네. 이거로 밥을 이거. 새우 한 번 맛해요. 야, 뭐야? 친구들